응답하라 자치구 시간입니다. 중구에서는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세시 행사인 달빛 불놀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 윤혜진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세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세시 행사인 달빛 불놀이 정월대보름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매년 주요 세시절기 행사를 이곳에서 찾아오시는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번 2월 22일에도 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큰 달과 함께 잣채 지적한 달집을 태우면서 새해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이런 그 세시 행사 잘 모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듯 싶은데요. 행사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 오후 3시부터 남산골 한옥마을 천호강 마당에 찾아오시면 그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곡밥 치식이라든지 뭐 부럼 깨기, 소원 지수기, 뭐 다양한 민속놀이 등을 여기에서 참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진 뒤 6시 아마 30분부터는 민요, 풍물 등의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함께 달집을 태우는 큰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아마도 서울 한가운데서 달빛과 함께 달집을 태우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세시 행사마다 예부터 전해오는 풍속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에도 다양한 세시 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스럼을 맞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로 부럼깨기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기 음식인 오곡밥과 함께 귀발 기술도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도 마련했고요. 그 외에도 새해 소원을 빚는 부적짓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녁에 달집에 태워질 소원지도 행사장에 미리 오셔서 써놓으시면 저녁에 저희가 달집과 함께 태워드리면서 소원을 함께 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옛 풍속을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남산골의 한옥마을 윤혜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